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배우자 자리에 간여지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여지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은가? 혹시 자녀 중에, 배우자 중에 간여지동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간여지동인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여지동은 그 사람의 성향을 보는데 또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것이 좋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여지동이 무엇이냐? 간여지동을 보자. 간여지동. 간여. 지동.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동. 간. 천간과. 이것은 식간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걸 동일하다 이걸 이야기죠. 간여 같을 여자 지 지지가 천간과 지지가 동일하고 같다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주에서 태어난 날짜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갑인날 태어났다. 갑인날 태어난 날에 갑인날을 태어났다. 만약에 을묘날을 태어났다. 을묘 을묘날을 태어났다. 그 다음에 경신날 태어났다. 경신. 경신 태어났다. 경신. 그 다음에 신유에 태어났다. 신유. 신유. 그 다음에 임자에 태어났다. 임자. 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사주팔자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경우 어떤 부분을 참고하는 게 좋냐? 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되도록이면 행복하고 문제가 없이 살아야 하는데 이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경우 고서에서는 부부에 대한 문제가 부부 문제가 생긴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궁합 볼 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겠죠. 궁합 볼 때 또 이미 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혹은 지금 내가 결혼을 목준에 두고 사귀고 있는데 간여지동을 갖고 있어. 첫 번째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먼저 보자. 완벽한 간여지동인가 아니면 완벽한 간여지동이 아닌가 먼저 그것을 선별해야 합니다. 완벽한 건가? 완벽한 간여지동은 뭐고 완벽하지 않은 간여지동은 뭐냐? 여기서 제가 다섯 개를 적었지만 완벽한 간여지동이 있습니다. 간여지동. 어떤 것이 완벽한 간여지동이냐? 또 간여지동이면서 약간의 유연성, 융통성이 있느냐? 어떤 것이 더 유연성이 있느냐?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간여지동은 어떤 거냐? 갑인이냐? 을묘냐? 경신이냐? 신유냐? 임자냐? 보면 을묘 이렇게 보겠죠. 을묘 간여지도 완벽한 간여지도 신묘 이렇게 보겠죠. 임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얘는 같은 간여지도이면서 유연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유연성, 융통성이 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으니까 상담할 때도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 도와서 변화를 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얘는 왜 완전한 간여지동이냐? 일간이 을목이죠. 을목. 오행상 목이죠. 목. 천간은 목이고 지지도 목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천간과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걸 이야기죠. 같다. 오행상 목이다 이 말이에요. 목인데 그 안에 지지를 보니까 묘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안에 지장간을 보니까 여기에 갑과 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장간에도 보니까 갑과 을 오행상 목으로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완전한 건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유도 보자. 오행상 금이죠. 신금이죠.
유독입니다. 이 아래를 지장간을 보니까 경금과 신금밖에 없더라. 얘도 금이고 얘도 금이니까 얘는 온통 금이더라. 임자도 보자. 얘도 오행상 순대. 자도 지장간을 보니까 임과 개밖에 없더라. 이걸 이야기. 그러니까 안에도 뒤져보니까 오행상 수로만 이루어있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일단 같은데 그 안에 내용도 파고 들어보니 똑같은 것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완전한 순수한 혈통으로 갖고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얘는 간여지동인데 오행상 목이고 얘도 목인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 지장간을 보니까 얘를 보니까 무병갑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병갑. 이 안에를 뒤져보니까 병화도 있고 무토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병화를 이야기합니다. 병화. 식신이 있더라. 이걸 이야기해요. 식신은 유연성, 융통성, 치고 나가는 파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뭔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병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같은 오행이지만 목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어보니 유연성, 융통성이 있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경신도 보니까 경은 고행상 금이요. 신도 금인데 이 안에 지장간을 보니까 무임경이라 해서 여기에서도 식신이 있더라 이걸 이야기죠. 임수가 있어요. 임수가. 그러니까 이 안을 뒤져보니까 식신이 있더라. 제가 이야기를 이 무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무토는 별로 활용이 되질 않고 식신 자체가 식신이 이 안에서 그 떼고집이 있는데 자기 고집이 있는데 그래도 같은 간여지동이면서 이렇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식신은 뭡니까? 유연성, 융통성, 어떤 극한 상황에서 변화를 취하거나 좋게 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데 순수 혈통 이 간여지동들은 뭐 아니면 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얼굴에 이 순수 혈통들은 실코조음이 표시가 난다 이 말이에요. 실코조음이 표시가 나요. 그냥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육신으로 비유하겠죠. 죽어도 좋다. 나는 끝까지 내 색깔을 드러내겠다 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호불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호불호. 얼굴에 실코조음이 보편적으로 선명하다. 자기 고집이 세다. 자기 색깔이 있다. 함부로 특히 이렇게 간여지동 순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단계 이런 거 내톡사업 절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색깔이 온전하게 옳고 그름 자체를 선명하게 판단하고 안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런 경우는 그래 네 생각도 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노, 노, 노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왜 이걸 갖고 영상을 올렸냐. 상담을 하다 보면 사주를 상담하면 이 간여지동이 많아요. 많은데 결혼해서 서로가 사내 못 사내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면 이 순수 혈통 이 사람이 이혼하고자 했을 때하고 여기에서 이혼하고자 했을 때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때 여기는 자기가 이혼하다 마음 먹으면은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예 그럴 수도 있네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이 간여지동은 순수 혈통 간여지동들은 완벽한 간여지동들은 뭐 아니면 도다 어느 순간 아니다 생각할 때는 그대로 못 먹어도 코 힘들어도 놓고 간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거 혹시 남편이 아내가 이런 간여지동 순수혈통 완전한 간여지동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아 내가 이런 사람을 선택했구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 하지 말고 이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뜻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지. 그러면 그 중에는 네가 살아봐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얼마나 떼고집 세고 황소 떼고집보다 더 훨씬 센데 네가 한번 살아봐라. 저한테 보면서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봤습니다. 살아봤어요. 그런데 결코 힘으로서 이길 수가 없더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자기 색깔에 취해서 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얘를 깨리려고 하면 얘가 깨지나요? 안 깨지죠. 왜? 엄청나죠. 자기 힘이 기운이 강한데 자기 스스로 망가져서 깨지고 반성하고 변화를 취할 때는 됐지만 주변에 의해서 여기가 깨지지를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깨려면 완벽하게 강한 세력이 들어서 깨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을묘가 돌았는데 경금이 와서 신금이 와서 적당히 얘를 깰 수 있냐? 못 깬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깨려면 이런 애들이 와서 깨줘야겠죠. 이렇게 강한 강자가 와서 강자를 치는 거. 적당하게 와서 경금이 와서 얘를 깨려고 하는데 지가 깨져버립니다. 코피나고 똥구멍에서 피난다 이 말이에요. 작살나겠죠. 그래서 이 가녀지동 이렇게 온전하게 있는 경우는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존중해 준 것이 그래도 낫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신이 있는 경우는 조금만 여기에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마음을 되돌려 먹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이렇게 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혼 문제로 와도 이야기를 조금 경청하고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온전한 가녀지동들은 자기들이 마음이 굳혔을 때는 되돌리기가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 배우자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경우에 가녀지동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살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할 것이다. 두드러 까서 강하게 여기를 치고 변화를 시킬 수가 없다. 여기는 더 두드러 갈수록 더 강하게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처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머리를 써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삶에서 이런 것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삶의 보람이 있는 하나의 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다 보면 답은 안 나온다.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이고 어쨌든 스스로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전한 가녀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내 탓이오 해야죠. 내 탓이오. 아 내가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이구나 혹은 내 주장과 내 색깔이 강하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변화를 하라. 변화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다. 스스로도 변화하고 오히려 내 눈에 거슬리고 오라.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큰 그릇이 돼야 한다는 거지. 큰 그릇, 잔이 돼야겠죠. 조그마한 소주잔. 자기 색깔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 자기는 굉장히 괜찮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본인은 괜찮지. 자기의 기분에 뻑 가서 사니까. 그러나 그 옆에 가족들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소주잔으로 사느냐. 아 내가 소주잔이구나. 술 마실 때마다 나는 소주잔 인생이구나.
여기에서 이 부분으로 옮겨져야 한다 이걸 얘기했죠. 늘리십시오. 늘리면 늘어납니다. 늘리라. 그래서 여기는 작은 것만 집어넣어도 넘친다. 여기는 아무리 여기 부어도 이런 조그만 걸 던졌을 땐 여기서는 파문이 일지를 않는다. 여기는 조그만 콩 하나만 던져도 파문이 인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런 가녀지동, 온전한 가녀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답은 하나다.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최고의 자기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다. 최고의 파트너다. 그러니까 나를 극하고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잘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쓴소리하는 남편, 나에게 쓴소리하는 아내, 오히려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야만이 이 잔에서 이 잔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내공이 생겨서 저렇게 크게 되면 세상사 훨씬 더 삶이 부드럽고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려지동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